혹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남아프리카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라는 분이 계세요. 네, 이분은 그 넬슨 만델라 한테 대통령도 했었죠. 이분하고 같이 반인종차별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. 근데 제가 오늘 이분이 많은 글을 쓰시고 또 전수를 하셨지만 그 중에 그 어린이 동화책을 쓰셨어요. 그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어린이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썼는데요. 처음에 얘들아 너희들 무슨 꿈을 꾸니? 무지개 하늘에 뜬 무지개 옆으로 날아가서 무지개를 만지거나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그런 꿈을 꾸니? 하나님도 꿈을 꾸신단다. 너희들이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어.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에요.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시는지 어린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,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 손을 잡고 또 같이 놀고 또 서로의 마음으로 웃는 그런 꿈을 꾸신단다. 놀다가 우리가 싸우기도 하지. 싸우다가 화가 나고 또 마음도 상하고 슬프고 외로워지기도 하지. 그러나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우시고, 그러다가 우리가 서로에게 미안하다 라고 말하면, 그리고 또 용서해주면, 그것은 내 친구와 나에게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야. 우리는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한 조각씩 가지고 다녀.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조각들은 마치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면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한 듯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합니다. 우리가 엄마 아빠가 다르고 또 멀리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꿈을 꾸신단다.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같이 놀고 같이 웃는 거야. 너희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래? 네, 이렇게 마치는 책이에요. 저는 이제 지난 주말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만났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근데 제가 느꼈던 게, 이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느꼈어요.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,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꾼이세요. 그 Great Storyteller시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그 하나님의 메스터 스토리와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. 그게 그러면서 제가 이 동화책을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,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실현해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고요.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나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 또 우리들의 비전과 만나서 이 참좋은 방송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 멀리서는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나누고 돌보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놀고 또 같이 웃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임직 받으시는 12분들의 임직자들은 위대한 이야기꾼이신 하나님을 닮은 이야기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온 세상에 크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. 아멘. 위대한 스토리텔러 그리고 또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같이 박수도 쳐주시고 그러다가 또 내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그런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와 비전이 되는 이 멋진 경험을 할 기회를 가지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다음은 빈집회 전달하겠습니다.